어디가 좀 풀어보셨나요? 한몇 번까지 보셨어요? 21번이요? 늦게 한 20번까지 푸셨으면 예, 한번 이제 문제를 다뤄보시는 걸로. 오늘은 이제 종강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1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그죠? 인강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뭐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항상 그 모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상당히 뭐 많은 기대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해가지고, 예, 처음에는 전국 수석을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은 그냥 1차만, 예, 소박하게 되기만 해도 뭐 큰, 예, 무리가 없다. 그래도 지금 뭐 학원마다 2차는 내년에 연락하는 걸로, 뭐 이렇게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되게 많죠. 근데 매년 되풀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에 의지. 올해 내가 이 시험을 꼭 따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가면서 조금씩 퇴색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학개론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목차예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목차를 이렇게 제공을 한 거고, 예. 제가 제공한 게 아니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목차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라든가 요약집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교재의 편제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죠? 그러면 여기 총론에서는 통상 개념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특성 있죠? 그래서 통상 한 3개 정도. 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3개는 다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24개를 맞추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경제론에 들어가게 되면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 여기서 3개에서 한 4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4개에서 한 5개. 예외적으로 한 6개까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지는 않죠.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 근데 계산도 나올 수도 있고, 이론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론에 대해서 내가 뭐를 정리를 할수 있, 계산이 안 되면 이론이라도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변화라든가 아니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개념이 있죠. 예,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경기 변동은 나와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개에서 5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계산까지 포함해서 이론 어려운 걸 포기한다 손치더라도 여기서도 한 3개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8개 파트잖아요. 그죠? 8개 파트면 각 파트별로 세 문제씩 맞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딱 24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를 통으로 버리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최소한 몇 개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데에서는 다 맞추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요즘은 이제 시장 자체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줘요. 효율적 시장 이론도 낼수 있고요.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출제를 할수 있고, 계산 논리도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나오면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수준이에요. 근데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요, 지대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입지론이 있을 때, 입지론에서 통상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 빼더라도 여기하고 여기서는 한 문제씩은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도 역시 한 문제 수준은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론에서도요, 평균적으로는 한네 문제 수준인데, 많이 나올 때는 6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4개에서 6개 수준인데,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는 한 3개는 차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책에 갔을 때 의미 기능이라는 게,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장 실패 원인이 있죠. 정부의 개입 수단이 있죠.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투자론이니까 예, 16번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예, 거기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 물어봤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 개입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게 있죠. 자, 돈 있죠.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간접개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이 없어요. 우리가 왜 공공에서 토지 비축이라든가 공공 뭐에서 뭐 공영개발 방식이라든가 있는데 그게 없죠. 이번에 가면은 수용제도 있죠. 예, 그게 공영개발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선매권 제도라고 있죠. 그게 토지를 비축할 때 보면은 토지를 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직접 개입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정부의 어떤 역할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정책하고 분양주택정책이 있죠. 예, 요거는 시험상에서 매년 빼놓지 않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구별이 가능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택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당연히 문제를 보시면 임대주택정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거기 예, 19번에 가면 임대주택정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애들을 여기다 일단 문제화해서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조세는 조세의 전가와 귀착관계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투자론에서는 강의할 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위험과 수익에 대한 관계 있죠.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요구수익률 아시죠? 예, 요구수익률의 이해도가 선행이 돼야 돼요. 이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기대 수익이 비슷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한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면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가미된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그래서 그 요구 수익률의 의미를 기초로 해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요, 현금 흐름 있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할인 기법하고 뭐 있어요? 예,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렇게 해서 세개 나온다고요. 여기서 해갖고 또 하나, 두 개, 이론으로 따지면은 한네개 이렇게 나오고 계산 문제가 한두 개에서 세개 섞여요. 그러니까 투자론이 평균적으로 여섯 개에서 일곱 개 나와요. 그러면 여기 정책도 세개 맞아야 되고, 여기도 반타작은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 개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하고 증권이 있을 때, 여기 금융은 주택금융이 중심이에요. 주택금융 중에서도 주택 수요자 금융 있죠. 주택 소비금융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어떤 거로 대출을 받느냐. 그러면 대출 받고 난 다음에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증권에 대해서는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리츠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것 있죠. 그게 MBS예요. 예, 그러니까 MBS의 기본적인 특징 정도 알아두셔야겠고, 여기 요 금융 안에 가면은 주택 소비 금융이 있고 주택 개발 금융이 있죠. 개발 금융의 대표적인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예, 그래서 PF에 대한 것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평균적으로 한네 문제에서 한 다섯 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한세개 정도 계산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개발 및 관리론 있죠. 평균 4개 정도 나오는데 얘는 시험에서 빈도가 별로 없고 2개, 1개, 하나 수준이에요. 많이 나올 때는 6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얘가 6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개발 쪽에서 공법상의 용어 있죠. 도시개발법이라 이런 쪽에 용어가 인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맞아주면 좋겠는데 새로운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3개. 그다음에 간평은 평균적으로 6문제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15% 내외를 출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비중이. 그러니까 매년 6개에서 7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 기초에서는요, 가격제 원칙 있죠? 그 다음에 지역하고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예, 요거를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선방식도 이론하고 계산을 낼수 있어요. 근데 요 이론 있죠? 예, 이론에 보게 되면 요거 기억하시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사고고,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사고라고 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 있죠.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도 출제를 하니까 계산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가격 공시제도에서는 이게 토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택.
여기는 법령에 기초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요. 요즘은 여기서 내는 거예요. 규칙에서.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두세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두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있죠. 예, 용어라든가 물건별 평가 있죠. 특히 물건별 평가는 여러분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섯 개가 나오면 여기서도 몇 개는 맞아야 돼요. 예, 이런 전략으로 가야 24개가 맞춰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얘를 통으로 버린다든가 나 얘를 버렸어, 포기했어. 그러면 어디선가는 더 맞춰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만한 애들이 있냐고요. 응? 그러면 내가 원래는 여기 금융이나 여기 경제론이나 해서 조금 축소시켜야 되는데 다 맞춰줘야 돼요. 그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곧 결과를 이제 알 수 있죠. 예? 예, 결과를. 뭐 근데 그동안에 다 저기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올해 불행한 사태가 있어갖고 또 그런 분들 있지 모르는데 우리 늘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2020년이잖아요. 11월 달이면 개강을 해요. 32회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개강을 해요. 그러면 시험은 언제 있겠어요? 2021년 10월 30일 날이 시험이에요. 이게. 그러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0년에 11월하고 12월 사이가 있으면 이때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고 2021년으로 넘어가요. 1월 달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쭉 넘어가다 보면 금방 10월 달 된다니까요. 초반에 공부 잘 하시면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무난하게. 자, 1번에 보시면 개념 있죠, 개념. 예. 개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잘 출제를 해요. 예.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념에서 우리가 기술적 개념이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 있죠. 얘네 뭐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목만, 종류만 구별할 수 있는지. 공간, 자연, 환경, 위치.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이 있죠.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의 부동산하고 무슨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개념이죠. 여기는 토지 및 뭐로? 정착물로. 그러면 여기서는 출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 있죠. 얘하고 일부로 취급되는 애들 중에서 이걸 물어본다고요. 독립된 게 뭐냐. 에? 왜냐하면 이게 법에 기초한 거잖아요. 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거는 우리 민법하고 일본 민법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영미법이나 이런 데서는 독립된 걸로 취급하지 않아요. 다 일체로 본다고요. 토지하고. 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어볼 게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낼 때 협의의 부동산이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민법상 부동산이란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예, 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어볼 게 용어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준부동산이라는 거는 특수한 동산인 거예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특수한 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해서 등기 또는 등록 등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게 되는 특수한 동산이다. 그러니까 지문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여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2번에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죠. 경제적 개념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보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뭐로? 생산 요소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서도 지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 1번에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임목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요 독립된 물건.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4번에 민법상 부동산에는 등기나 등록 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럼 틀리죠. 걔는 준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예,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문을 들어갔는데 1번서부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래서 1번 지문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 주의사항인데 계산이 있잖아요. 가면서 계산 푸질 마시고 이거 마지막에 푸시라고요. 마지막에 시간 배정을 위해서. 중간에 풀면은 시간 뺏기게 돼 있어요. 답도 잘 못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2번에 가게 되면 자, 이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를 올바르게 나타낸 걸 물어봤죠.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해서 상업지로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 그런다? 맞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빈지 나오죠. 예. 자,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의 토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걔는 소유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 틀렸다는 얘기고. 도로변 과수원이 전으로 전환 중인 토지 있죠. 걔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예. 예전에 고 지문을 따갖고 출제했던 선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지에게서 제외해서 유보한 토지를 채비질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런 채비지라는 거를 왜 집어넣어드렸냐면 재작년 시험에 여러분들에게 표본지를 물어봤다고요. 그죠? 표본지. 표본지 배운 거 기억하시죠? 네. 표본지라는 거는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이 있죠. 예, 그거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을 표본지라고 그래요.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번에서는 맞는 게 기여, 디귿, 리을 이렇게 맞겠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그래서 용어에 대한 것들이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가게 되면 연립주택 있죠. 얘는 4계층 이하고 660평방미터를 얘는 초과한다 그래서 연초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세대하고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는 얘는 660평방미터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하라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고기 정도까지 구별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번에 가면은 부동산 특성이 있죠. 예, 참고로 보시면 얘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특성이. 예. 개념하고 분류는 돌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특성 중에서는 일단 얘네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부동성과 부증성과 뭐가 있어요? 영속성이 있으면 얘네 세 개를 중심으로 주요 특성이니까 지문으로는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예. 개별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간의 대체관계가 제약이 돼요.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돼요? 국지화되고 임장활동 필요로 하고 그죠? 부증성으로 인해 가지고 물리적 공급을 차단을 시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입문 특성에서는 여기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속성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배제가 되죠. 소유에 따른 이익과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거는 이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영속성의 의미가 뭐예요? 영속성이라는 거. 네?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임대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부수적인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도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일반 상품은 여기 가격만 표시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여기다가 모두 표시해요. 임대료라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격이 변해도 이 곡선에서 이동이 발생하고 임대료가 변해도 역시 이 곡선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특성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겠고.
그러면 여기서도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활동을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한다고 해놨죠. 그러면 뭐겠어요? 그건 부동성이죠. 예, 얘가 어디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쓰임새가 틀려지죠. 역세권에 있느냐 아니면 농촌 지역에 있느냐, 그 차이죠. 그 다음에 소유의 이익과 사용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되는 건요, 영속성이겠죠. 그 다음에 적재론 및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거,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게 적지론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위치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정해주는 거를 우리가 적지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서 이 부증성이 있죠. 네, 영속성이 있을 때 얘가 30회, 26회, 27회 나왔고 얘가 28회하고 29회는 얘가 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5년 사이는 얘네 둘에서 답을 유도했어요. 그 안에서는 박스로만 3개가 나왔어요. 박스로만. 예. 그러니까 보면 바로 찍을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 여기 또 나올까?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를 보고 있을 때 얘가 하나 훅 끼어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입문 특성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적지론이나 이런 내용도 같이 넣어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대체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답이 몇 번이다? 1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게 되면요. 4번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 혹시 기억하시나요? 속성. 이게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인데요. 자연이나 공간이나 위치나 환경, 그 다음에 자산, 예, 이렇게 분류했을 때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건 공간하고 위치 정도밖에 없는데 주로 이 공간 개념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공간이라는 건요, 수평도 있고요, 공증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예,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토지의 권리와 이익이 미치는 범위로 수평에 국한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는 이 범위가 확대됐겠죠. 그래서 공간에 미치는 이 소유권의 범위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게 되면 수평에 있는 게 지표권, 여기가 공중권, 여기가 무슨권, 지하권. 그래서 지하권에 대해서는 두 번 나왔어요.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이 있죠. 예, 토지 소유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예, 그게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표권은 지표성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권리 중에 보면은 건물을 건축하거나 작물을 경작하거나 물에 관한 권리 있죠. 예, 그 물에 관한 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물밑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역주의가 있고 무슨 주의가 있다. 선용주의가. 여기는 습인지역에서 쓰여지고 여기는 건조지역에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이거를. 습인이라는 게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왜 우리 민법은 이걸 채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뭐 여기까지 나오기는 좀 그렇을 텐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공간 개념에 맞물려서. 그래서 4번에 보시면 1번에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지표면과 함께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2번에 보면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공간 활동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주로 지표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도시 지역에서는 입체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그 4번에 보면 지중권 또는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할 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틀리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지표권에. 답이 그래서 몇 번이다? 요거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접하고 들어가시면 그래도 구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정리를 안 하고 들어가면은 나오면은 당황할 거예요. 왜? 기억에서 사라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쭉 가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가 이렇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이때쯤 가면은 아, 느낌이 오죠. 사라졌구나. 그럼 다시 가서 어떻게 돼요? 또 메꿔놔야 돼요. 그렇죠? 그 한참 메꿔놓고 있으면은 여기 쭉 가던 애 중에서 여기가 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 가서 계속 메꾸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낙담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모든 수강생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매년 이맘때 되면 학생분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조금만 일찍 할 걸. 조금만 일찍 시작할 걸. 조금만. 시간이 계속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설마 이렇게 훅 다가올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부터 하기에는 너무 타이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며칠 남았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집중력 있게. 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어? 거기를 지금 붙잡고 있어봐야 개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그러면 내가 요거는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 애들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1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죠? 네? 선택을 잘 하셔서.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선생이 뭔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뭘 300일이나 남았는데 뭘 벌써 시작이냐 뭐 난리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3월이 돼도 별로, 5월이 돼도 별로, 7월이 돼도 별로. 그러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뭐 한 두 달이면 끝나지 않겠어. 근데 뭐 전체 공부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자, 5번에 보면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물어봤죠. 네, 이것도 시험상에서 자주 활용하는 패턴인데요.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건데 기억해보면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죠. 그럼 얘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네, 증가하는 요인이죠. 니은에 보면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있죠. 걔는 해당이 안 되죠. 걔는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에 가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죠.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 다음에 리을에 가게 되면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놨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박스 안에 여기가 대체주택이라고 해놨죠. 예, 근데 이거 가격이 하락했죠. 예, 그럼 얘도 줄어들어야 돼요. 움직임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물어보는 건 수요가 증가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걸러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대체재 보완재가 좀 취약하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음에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있죠. 걔도 해당이 안 되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에서 변화가 발생하지 곡선이 이동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보완재 가격의 하락이라고 해놨죠.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기업,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비읍.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아, 요런 거를 내가 구별이 될 수 있느냐 여부 있죠. 여기서 요 가격을 물어본 거는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도 구별을 할 수 있느냐를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 수요와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물어봤을 때 1번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예? 맞다 틀리다? 예? 1번 틀린 거예요. 그죠? 2번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요. 1번 2번이 다 틀리다고요. 예? 왜 틀려요? 왜?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가격이잖아요. 가격. 가격이니까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제까지도 안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문제가 확 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면 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나중에 틀리면 무지하게 억울하다고요. 이거. 에? 이런 패턴으로 내요. 실전에서도.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수요의 변화로 동일한 곡선상에서 하향 이동할 것이다. 틀렸잖아요, 얘기잖아요. 얘는 곡선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곡선상의 이동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대체재의 가격 상승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또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대체재의 가격이 뭐 했대요? 예,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해당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네, 증가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자, 수요곡선을 근데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틀렸죠.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5번에 보면 소득이 변하면 수요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죠. 예, 이거를 아파트 수요의 변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5번하고 6번 있죠. 예, 얘네를 가지고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 대체재, 보완재 이걸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초적인 개념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재 푸는 요령 알려줬어요. 예? 그냥 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도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도 수요가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격이 싸진 애를 더 많이 소비한다고요. 예? 가격이 비싸진 애 대신에 얘를 더 많이 소비한다고요. 예?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요. 이거는 그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 물어봤을 때요. 일단 여기서 물어본 게 균형 거래량을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균형 거래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균형 가격을 알아야 돼요. 균형 가격 하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 보면 수요 함수가 얼마를 줬냐면 예, 1200-2P를 줬는데 공급 함수 있죠? 예, 얘는 400+4P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2Q였으니까 이걸 얼마로 나누기 2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200+2P. 뭐 이런 정도의 변화를 또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호는 이제 부호끼리 묶어줘야 되죠. 얘가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로. 여기는 200은 플러스의 부호인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죠. 그러면 1200-200은 2P+2P가 되겠죠. 그러면 4P가 얼마? 1000이겠죠. 그러면 P가 얼마? 250이죠. 양쪽을 4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P가 250으로 구해졌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얼마? 250. 그러면 500이죠. 1200에서 500 빼면 700이죠. 그러면 500에다 200 더하면 700이니까 양은 얼마가 된다? 700. 지금까지 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문제 준 거는요. 거의 암산 수준으로 계산하게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매년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래도 변화를 준다 그러면 이런 식의 약간의 변화를 줘서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예, 2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서부터가 또 탄력성이죠. 예, 여기서 한 잠깐 쉬었다가 예, 해보시는 거죠.